선수들 입장하시고. 자, 선수들 입장하시고. 오늘 이제 오늘이 11월 21일인데 보니까 이제 아침에 자, 10시에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이제 국가직 9급하고 7급 이제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왠지 모를 좀 이렇게 긴장감을 주고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뭐 빵꾸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공시 강의를 한 6년 반, 7년 가까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는 이런 상담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뭐 제가 그뭐 의도치 않게 2013년, 14년 그때부터 이제 하도 답답한 애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 전화로 공부법과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좀 이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좀뭐 퍼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은 이제 꼭 이제 전화 상담을 하게 되는데 뭐 제가 이제 그 평상시 이제 연구실에서 전화 상담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일단 그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깐 이제 한 스물 몇 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공정하게 남자분 두 분하고 이제 여자분 두 분하고 질문을 제가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통화를 좀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공부하시는데 좀 참고가 좀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전화로 상담하는 자 우리 얼른 좀 앉아 보십시오. 자, 나라비님, 서울시 추가 채용도 언급해 주세요. 서울시 추가 시험이 2월 23일 있던가? 2월 23일? 2월 23일.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올해가 이제 서울시를 두번 봤는데, 내년도 서울시가 이제 두번 보고, TO도 상당히 좀 많이 뽑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서울시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이렇게,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정말 이렇게 중요한 찬스가 올해 왔고 내년에 또 옵니다. 그래서 서울시 7급 원래 한 2, 30명밖에 안 뽑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굉장히 많이 뽑았고 내년에도 꽤 많이 뽑았습니다. 3관왕 하신 분 어우 축하드립니다. 자, 뭐 결국은 어디 가시려고? 뭐 서울시 가시려고? 3관왕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데 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소방은 쉽게 내죠, 당연히. 소방을 95점이나 만점 못 받았으면 그건 한국인은 아니에요. 소방은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중2, 중3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사가. 그거는 이번만 쉽게 낸게 아니라, 이게 이 소방청에서 이게 생각이 있는 거죠. 국어영어 한국사 잘하는 애들 안 뽑겠다는 거예요. 소방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이나 또는 뭡니까? 이게 정말 하고 싶은 친구들을 뽑겠다는 것이 이게 막 국어영어 한국사 잘하는 애들 뽑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방은 내년 4월달에도 쉬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버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그런데 뭐, 기출변형 500제는 다음 주, 다음 주도 아니고, 12월 한 5일, 6일, 7일, 그때쯤에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워낙 책이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이제 교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알겠죠? 경찰 한국사는 어렵게 나오고 갈팡을 못지 않겠습니다. 하진웅 씨, 경찰 한국사가 어려웠던 적이 2016년 2차 말고 있었던가? 지금까지 난이도가 일정했고, 이번에 2차가 조금 평이했지만, 지금까지 경찰 한국사가 어려웠던 적이 있나? 평기했습니다. 항상 문제가 약간 지저분하게 나오다가 이번부터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개수고론 문제 안 나온 지 벌써 2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진웅 씨 주장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경찰 한국사가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공시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경찰 한국사는 정말 쉬운 축입니다. 아, 우리, 전무진 아저씨, 우리, 저기, 뭐야, 저분이 바로, 그 유명한 텔레토프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연구실과 함께 지금 4년 동안 뭐 하여튼
여러분들 그 우리 온라인 모의고사 보면 항상 제일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강사인 저보다 한국사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 이 텔레포터님을 경배하시라. 저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부님 나이하고 비슷합니다.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일반인이신데 역사 전반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고 궁금해하시고 또 이렇게 항상 이제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들 일단 그 닉네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희 카페에서도 이제 종종 들러가지고 도움 말씀 많이 주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010.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네. 아, 박 씨? 아, 네, 맞아요. 아, 지금 통화 가능해요? 아, 네. 아, 예. 아, 뭐 저기 남들한테 뭐 이렇게 목소리는 나와도 되고 뭐 이름은 좀 그렇고? 네.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서울시 7급 추가 채용 준비하신다고? 네. 제 질문할 거 4개 써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실 올해 그 수험 기간 치고는 올해 네. 국가직 7급 75점 받은 거는 그거는 네. 뭐 그렇게 황당한 점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지방직 7급은 국가직 7급보다 같은 내공의 사람이 쳐도 네. 보통 한 5점이나 10점 정도 더 나와야 되거든요. 한 10점 정도 더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못 풀어서 그래서 제가 그 기본 강의를 제가 근데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근데 갑자기 원래는 10월 예. 끝나고 11월 달부터 기본 강의 들으려고 했는데 예, 2월에 예. 추가 채용이 생겨서 예. 국사 기본 강의 듣기에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본 강의보단 이순환용 개념편 들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9급 기출은 지금 하나 장만해 놨다 그랬잖아요. 네, 기출이랑 기본서. 예. 그래서 그 기본서로 9급 그 이순환용 개념편을 한 1.3배속 정도로 들으세요. 아직 네. 시간 충분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특히 씨는 지금 다른 거는 초시생치고는 다른 거는 거의 그 네. 합격권에서 그냥 한 5점 아쉬운 거지 한국사만 지금 크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한국사에다가 앞으로는 1월 말까지 네. 한국사를 제가 7준생들한테 웬만해서는 일주일에 네. 한 8, 9시간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초혜 씨는 네. 7준생 치고 지금 특별히 한국사가 문제니까 한국사를 일주일에 12시간 네. 공부하세요. 강의 듣는 시간, 네,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그래서 매일 2시간씩 해도 되고 아니면 네. 일주일에 3일이나 4일 날 잡아서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국사는 뭐 매일 해야 되는 과목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순환용 개념편을 너무 배속 마음 급하다고 너무 배속 높이지 말고 1.2배속이나 1.3배속 정도로 차분히 들으면서 그 이제 1시간 강의 들었으면 한 3, 40분 정도 좀 복습을 하세요.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다 이제 결벽증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9급 기출 문제를 먼저 푸시는데 9급 기출 문제가 그게 990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990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가 난이도 상이라고 하는 게 표시돼 있어요. 일단 그건 처음에는 풀지 마세요. 난이도 하, 중하, 난이도 중 요것만 푸세요. 990문제 중에 980문제만 푸시라는 얘기야. 알겠죠? 근데 그렇게 다 하면은 너무 늦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이순환용 개념편 하고 그다음에 이제 9급 기출을 이제 한번 하고 그렇게 아까 제가 12시간씩 하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 12월 31일까지 일단 그 미션 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1월달 한 달 동안에는 제 생각에는 파이널 압축전 20강짜리 올해 6월달에 찍어놓은 걸 그냥 들어도 돼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7급 기출 문제집을 한 번 더 푸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는 딱 뭐만 하시면 되냐면은 절대연도 특강 한번 딱 듣고 절대연도 한 3강, 4강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듣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두 세트. 모의고사 두 세트. 그래서 모의고사 두 세트는 뭐 시즌 1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또 작년 뭐 시즌 2나 뭐 이런 거 정도 매일 모의고사 한 해씩 푸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완전 맨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서울시 1차는 아마 그 서울시 7급 1차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올해 국가직 7급 수준으로 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그때 80점, 85점 맞으면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목표를 지금 뭐 95점이나 만점 잡지 말고 목표를 그냥 90점으로 잡으세요. 90점으로. 알겠죠? 한 두 문제 정도 틀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90점으로 잡고 공부하세요. 알겠죠? 아, 그리고 예예. 제가 그 다른 과목을 막 처음 보다 보니까 예예. 다 한국사를 막 놓게 돼가지고 시험 전날에 한국사를 다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뭐 봐야 될지. 시험 전날에는 절대연도 절대연도 프린트만 보세요. 절대연도 프린트하고 절대사료 프린트만 보세요. 아, 알겠죠? 그래도 그렇게 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결벽증을 우리 씨는 나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수업머리가 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7급에 지금 도전장을 내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을 믿으셔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어형 한국사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이 무조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수능으로 정시에서 수능으로 그 국어영어 수학 등급 좋게 잘 받으셨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저기 뭐야 이거 고등학교 공부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 이게 뭐 놀랍고 신비한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요. 예, 예. 제가 그 지금 그 학원에서 공통모의고사 그거 보는 거를 지금 보는 거는 제 실력이 무리일까요? 제 생각에는 기본이 없나? 집이 어딘데? 저 여기 수원이요. 하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책 나오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공통모의고사를 할 거면 이 공통모의고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이제 왜 이걸 기획하게 됐냐면은 애들이 우리는 이제 사실 온라인 모의고사 같은 거나 문제풀이를 같은 걸 내가 되게 강조를 하니까 우리 수강생들은 사실은 문제를 많이 풀고 다른 수업 듣는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실전 위주의 공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문제의식이 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들이 이제 한국사는 괜찮은데 막상 시험을 보러 가면 100분 동안 5과목 100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140분 동안 7과목 140문제를 푸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훈련이 특히 초생들이 충분히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장 가갖고 100분 동안 100문제를 못 풀고 나온 애들이 수두룩 빽빽해. 특히 조시생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제 국어영어 한국사를 선택 과목은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어영어 한국사를 연습을 좀 해보자는 건데, 우리 조시도 제가 봤을 때 완전 조시생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시간 대비 이렇게 해서 그 수원에서 이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건 나는 찬성하지 않아. 만약에 한다 그러면 1월 달에 딱 4주만 하면 해봐. 1월 달에 1월 달에 금요일 저녁에 네 번만 딱 해봐. 4주 단위로 이게 끊어지잖아. 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매달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연습을 한 네 번 정도만 해보면 된다 이거지. 알겠죠? 그리고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이게 사실 조금 내가 봤을 때 어차피 나중에 책으로 나올 텐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알겠죠? 네. 또 궁금한 게 뭐 있어?
이제 다 물어봤어요. 근데 네. 지금부터 해도 이제 2월 달까지 접수 합격권을 올릴 수 있겠죠? 사실 네, 좀 이게 궁금하는데. 공시는 네. 이제 제가 이제 9급은 이제 반은 실력이고 반은 운이라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7급은 삼박자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 뭐 네. 운도 좀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실력과 노력.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네. 어떤 수어머리 이 삼박자가 좀 있어야 합격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7급 TO가 좀 늘다 보니까 제가 네. 이제 뭐 이번에 그 발표하고 나서 우리 서울시 7급 합격자만 한 7, 8명 정도 나왔어. 근데 걔네들 중에서 수험, 그러니까 수험 기간이 나한테 이제 신고한 애들만 그래. 근데 이게 수험머리가 좀 있는 애들은 이번에 뭐 6개월 안에 서울시 7급 붙은 애도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걔는 보니까 내가 통화를 해보니까 걔는 행시하던 애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서울시 7급은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2, 30명 뽑을 때하고 지금 달라. 지금은 해볼 만해. 국가직 7급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높아. 대신에 여기는 면탈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면탈 꽤 있다고. 이번에도 면탈하는 애들 꽤 있어. 아... 그래서 그 그냥 애매하게 컷 부근에서 되면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 돼. 아... 알겠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기 뭐야, 이게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네. 불안하죠. 항상 불안합니다. 이게 최종 합격 문자를 받기 전에는 너무너무 불안하다고.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난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이 힘든 이걸 그렇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중에 네. 이제 일단 그 12월 말까지 이수남용 개념편하고 그다음에 네. 군기출을 난이도 상 제외하고 싹 풀고 나서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12월 말이 지난 그 이후부터 계속 모의고사는 일단 응시를 하세요. 아, 12월부터요? 아니, 12월 말 1월 초부터는 매주 네. 아무리 못해도 2회나 3회 정도는 모의고사를 응시하세요, 계속. 알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한 1월 중순 정도까지 지켜보고 나서 모의고사 점수가 네. 그냥 평균 80점, 85점 정도 나오면 그냥 별로 문제가 없어. 그런데 네. 네. 그 점수가 안 나오면 쌤한테 또 물어봐야 돼.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한국사는 네. 한 달 빡세게 해도 10점, 15점, 네. 20점은 금방 올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너무 늦게 이야기하지 말고 네. 4주 정도만 남기고 쌤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라고 하면 그건 금방 고칠 수 있어. 한국사에서 안 고쳐지는 건 없어. 근데 2주 전에 선생님 뭐 어떻게 할까 이러면 내가 해결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한 4주 정도 앞두고 선생님 지금 모의고사 점수가 지금 70점, 75점에서 정체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건 해결할 수 있어. 4주 정도 시간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일주일, 2주일 남기고 선생님 뭐 이거 점수가 정체돼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그냥 그 다음 시험은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게 저기 뭐야 이 믿음 청 불신족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은 믿으셔야 돼. 네. 네네 열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이게 봅시다. 그 자, 우리 뭐 많은 분들이 그 지금 이제 그 글을 주시고 계시는데. 뭐 요즘에도 뭐 상담 전화 하죠. 하는데 이제 제가 이게 요즘에는 이 남자분들에 대한 편견이 좀 생겼습니다. 이 여자분들은 아직 괜찮은데 이 남자분들은 이 상담하다 보면 좀 장난으로 나한테 상담하는 사람 그렇게 많아. 아니 나도 진짜 너무 이게 이것도 진짜 이거 힘든 거거든요. 내가 선의로 가는 거잖아. 선의로 하는 건데 내가 뭐 상담한다고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나도 사실 바쁜데 시간 내 가지고 내가 하는 건데 이 남자 새끼들 중에서 약간 좀 일베스러운 새끼들이 있어.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장난으로 나한테 이 뭐 관종들이지. 이 새끼들이 그런 애들 이렇게
겪으면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설동중 내일인가 모레 그 최합 발표나는 거 아니야? 발표나면 저기 뭐야 연락하세요. 최합 되면 와서 소주 한잔 하시자고. 이번에는 그 중앙경찰학교 입교까지 한 4주 정도 시간 남았다며. 알겠죠? 이번에 그 아 모레 금요일 날 발표 난다고. 자, 그래서 다음 분 아니 그 진짜 나도 진짜 남자지만 이 남자 새끼들은 진짜 이상한 새끼들이야. 아, 미치겠어. 자, 그다음에 자, 보자. 이번에는 아우 최합 되면 뭐 찾아오시면 제가 소주 한 잔 대접하지. 자, 그다음 보자. 두 번째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우리 씨? 네. 아,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아, 예. 뭐, 지금,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마음은 좀 추스렸어? 아, 제가 입장 2대주였는데, 올해 결시생이 없는 걸 보고, 마음은 그때부터 그쳤어요. 이게 이제, 네. 그, 뭐, 내 말이 위로가 안 되겠지만, 네. 이게, 한 번 만들어진 내공은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알겠죠? 예, 그리고 한 번 피랍된 사람들은 계속 피랍됩니다. 근데 알겠죠? 제가 불안한 건 예. 독감이랑 지방 퇴근 안 되고 서울시만 됐던 케이스였거든요. 그것도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이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피랍이 됐던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신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내년 2월 23일 날 서울시 9급이나 내년 4월 달에 국가직 9급이나 아 이제 다시 내가 필압 정도는 내가 또 금방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이제 하셔야 되고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우리 연구실에 나한테 1년에 합격했다고 찾아오는 사람만 100명 이상 돼요. 내가 진짜 이 지금 허리가 안 맞아. 지금 애새끼들하고 술을 많이 먹었고 술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 한두 번씩 그 면탈 경험이 있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근데 한 번 그래도 합격을 필압을 했잖아요. 두 번 세 번 필압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그 하늘이 우리 아님한테 그 좀 약간 좀 시련을 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내년 2월 23일에 4월 2월 23일이나 내년 4월 6일 아마 둘 다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마음 잡아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합격권까지 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이렇게 그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지지난주부터 개강한 지금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 개강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따라 들으면서 우리 그 계속 이벤트한 그 기출추록 있잖아요. 그 기출추록을 9급 쪽은 싹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7급 쪽은 난이도 상 빼놓고 다 푸세요. 그러면 난이도 아마 3문제가 4문제 빼고 푸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고 초스피드 개념편 들으면서 대단원 중단원 단위로 고대 정치까지 진도 나가고 나서 이제 고대 정치까지 복습 좀 하고 그 기출 추록 풀고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고대의 경제와 사회까지 진도 나가고 나서 고대의 경제와 사회까지 문제 풀고 고대의 문학까지 진도 나가고 나서 고대의 문학까지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라고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꾸준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12월 11일부터 이제 내년 온라인 모의고사 치면 그거 꾸준히 응시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책 나오면 뭐 책 사서 푸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 박씨는 일단 큰 전제는 절대 내공은 한번 만들어진 내공은 머리글자 따서 애운 게 아니잖아. 이해 위주로 정석대로 공부하셨잖아. 그러면 되게 그게 그러면 되게 오래 가. 2년, 3년, 4년 다 오래 가요. 알겠죠?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한국사 과외해도 돼. 되게 의외로 내공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그 초스피드 개념편 들으면서 기출 추록 최소한 두 번은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필요한 건 모의고사만. 그 다음에 아씨는 마음이 좀 급하더라도 한국사는 무조건 일주일에 9시간만 한다.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알겠죠? 일주일 9시간 강의 듣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하는 그렇지.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일주일에 무조건 9시간. 월수금 하루 3시간. 알겠죠? 딱 그 정도만 하세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점수가 뜻대로 안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씨는 이제 강의는 초스피드 개념편 말고 더 이상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문제 위주로 하면서 나머지는 혼자 알아서 푼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강의 적게 들어야 이 바닥 빨리 탈출합니다.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정리하고 이걸 할수 있어야 이 바닥 빨리 탈출하는 겁니다. 알겠죠? 강의는 그냥 초스피드 개념편 지금 촬영하는 거 이것만 딱 들으세요. 이것만 들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혼자 알아서 문제 푸세요. 알겠죠? 모의고사 점수 잘안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물어보세요. 이제 뭐 온라인 모의고사 점수든 아니면 뭐 모의고사 문제집이 나와서 그걸 뭐 사서 풀든 그건 상관없어. 그러면 예. 혹시 국가대 7급이나 지방대 7급 풀어보고 점수를 판단해도 될까요? 그건 의미 없어. 아, 걔는 의미 9급 내공을 제일 알고 싶으면 올해 지방직 7급을 아직 오염이 덜 됐을 테니까 지방직 7급을 프린트해 가지고 14분, 15분 안에 마킹까지 해 갖고 풀어서 채점해 보세요. 올해 지방직 7급이 국가직 9급이나 지방직 9급이 살짝 난이도 있을 때에 딱그 난이도야. 문제 아주 좋아. 근데 국가직 7급은 문제가 너무 어려워. 좀 구준생들은 국가직 7급은 9급 합격권에 있는 애들은 75점, 80점까지 나오는데 85점 이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지방직 7급은 9급 합격권에 있는 애들도 그걸로 대충 90점 정도는 나와야 돼. 알겠죠? 그럼요. 제가 5개월 동안 그래도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지방대 7급 보면서 저를 현실을 파악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초스피드를 다 듣고 나서 파악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이제 저기 뭐야 강의를 좀 이제 12월 말쯤이면 요게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그때쯤 가서 내 생각에는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데 뭐 지금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한번 풀어보시구려.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분명히 4개월, 5개월 정도 쉬었으니까 분명히 이론이 좀 상당 부분 듬성듬성이 구멍이 많이 나고 날라갔을 거거든. 날라갔는데 내가 요만큼 날라갔구나를 알고 싶으면 지금 오늘 밤이라도 풀어보시구려.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합격권에 한번 도달해 봤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계속 갑니다. 알겠죠? 그냥 그때 그 느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복구가 됩니다. 복구가 안 되면 이게 뭐그 복구가 안될 리가 없고. 알겠죠? 믿음 천국 불신주옥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 OX를 할까도 생각했었거든요. 기출 OX를. 근데 내가 근데 이제 그것보다, 네.
만약에 이제 내년 4월 6일을 곧바로 칠 거면 내가 아마 기출 OX도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급한 거는 초스피드 개념편하고 기출 추록이 급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23일 날 끝나고 나서 국가직 7급 사이에 시간이 좀빌때뭐 기출 OX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근데 다음에 2월은 저는 직렬이 없어서 무슨 직렬인데? 1행이요. 아니, 4월달 국가직 안 쳐? 국가직 9급? 아, 2월 23일 날안칠 거야? 그러면 저기 뭐야, 초스피드 개념편 듣고 나서, 그 초스피드 개념편하고 기출 추록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또 반복하는 과정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하면 기출 OX 같은 걸 해요. 500보다는 이게 나아요? 이제 그 500제는 내 생각에는 이게 국가직 9급까지 그 자기가 로드맵을 좀 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500제 기본 같은 건 풀면 좋은데 차라리 국가직 끝나고 나서 지방직 사이에 그때 또풀 문제 없거든. 그때 푸는 게뭐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 편하게 하세요. 알겠죠? 500제? 500제 한 20%, 20, 30% 정도 바꿨어요. 지금 이제 뭐 중복되는 주제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중복되는 지문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바꾸고 있어요. 잘 되실 겁니다. 제가 찾아뵐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잘안 되면 또 물어보세요. 네네네. 자, 이렇게 여자분 두 분하고 남자분 두 분인데, 남자분 두분 제가, 조금 이따가 연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가는 이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이제 누가 나라비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가는 사실 9급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도 경가 문제를 치면 80점이나 85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경가는 40문제 중에서 서너 문제 정도에다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한 서너 문제 정도 있는 거지. 40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9급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도 경간을 치면 80점에서 85점까지 무조건 나와요. 그거 안 나오면 합격권이 아니야. 근데 이제 경간 올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경간이 조금 어려웠죠. 조금 어려웠는데 경간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85점 받고 합격한 친구가 하나 있고 87.5 받고 합격한 친구가 있고 이제 92.5 받고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평균 90점 정도 받으면 합격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좀 난이도를 주는 40문제 중에서 한 서너 문제 정도가 어려운데 그 서너 문제 솔직히 다 틀려도 9급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이 풀수 있는 문제만 다 풀어도 합격은 무조건 합니다. 알겠죠? 자, 나라비님 오시면 제가 뭐그 사인해 드리죠. 사인해 드리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세 번째 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 세 번째 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이 봐봐. SE리, 저기 뭐야. 또 일베 하나 등장해서 개인적인 정치 성향으로 문재양 지지할 수 있다 해도 이승만, 박정희를 집단 학살, 살인마, 막 어쩌저쩌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새끼들이 꼭 나와. 이런 새끼들이. 저 관종론, 야, 저 새끼, 저 뭐야, 얼른 강퇴시켜라. 아, 이 새끼. 아, 이 또라이 새끼 아주.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우리 그 김진수 씨가 나랑 몇번 통한 분 맞지?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김진수 씨가 여자라는 설이 있던데, 내가 분명히 두 번, 세번 통한 97년생 김진수 씨는 남자였는데.
자, 갑니다. 이번에는. 아, 97년생 여자야? 아, 여보세요? 아, 예. 아, 예. 전 고종수생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통화 가능하세요? 예, 통화 가능합니다. 예. 기술직 구급 준비하신다는데, 뭐, 어떤 직렬인데? 아니, 저는 저기 축산직 준비하고요. 아, 예, 축산. 그리고 이제 농촌진흥청 연구사 7급인데 이건 시험지가 비공개이고, 농촌진흥청, 그거는 제가 단골로 상담합니다. 농촌진흥청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왜 7급 뭐 그게 뭐 연구상과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1년에도 몇 명씩 상담합니다. 저랑 아, 상담하고 진짜요? 나서 합격한 애들 여러 개 있습니다. 와, 예. 아이, 그래서. 야, 이 세상에 별의별 한국사 시험 다 나한테 묻는다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아. 뭐 심지어 그 운전직, 뭐 조리직 이런 거뭐 계리직 뭐 이런 거다 나한테 쫓아와서 묻는다니까, 이 사람아. 이게 이 대한민국의 한국사 시험은 다 내가 깨고 있어. 그러니까 오죽답. 야, 농촌진흥청 그 연구사 그건 나 벌써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애들 나한테 그 상담받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어어어. 지방직 9급이 45점 나오고 이제 모의고사 이제 선생님 모의고사 한몇번 풀어보니까 다 합격점은 45점대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교재는 선생님 그 교재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나은지 좀 알고 그러니까 싶어서 이제 드렸습니다. 우리는 본인이 스스로 느끼겠지만 그뭐 지금 이제 유명하다는 강사들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었는데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거 빨리 좀그좀 벗겨내셔야 됩니다. 이게 9급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이 그게 맞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이순환용 개념편을 지금 듣고 계신다 그랬죠? 아니요, 저는 저기 선생님 거그 1999년도 그 기본 강좌로 듣고 있습니다. 그 기본 강의 어디까지 들었어요? 지금 한 3강까지 다 들었어요. 어디까지? 3강 그러니까 과거에 2018년도 거 이순환 거다 보고 했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과락을 한번 넣었어요. 그래서 아, 이 선생님을 믿어도 되겠구나 싶어서 이번에 내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다시 결제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거 이제 올인원인가요? 이게 기본편을 지금 다시 보고 있거든요. 우리 힙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그 이제 지금 기본 이론 강의 56강짜리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9급 기출 문제집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 9급 기출 문제집에서 당분간은 그게 보면 난이도 중하고 난이도 상 표시돼 있잖아요. 난이도 중하고 난이도 상은 당분간 절대 손대지 마세요. 난이도 하하고 난이도 중하 이것만 따라가면서 푸시라고. 알겠죠? 자, 일단 우리 힙은 그뭐 500제 기본 구매할까요? 미친 거야. 일단 지금 우리 힙은 소위 매국노 수준이야 지금. 아, 이거 지금 중국 사람이 쳐도 이거 40점, 50점은 나와. 그러니까 지금 그 힙은 놀랍고 신비한 공부 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공부를 하란 말이야. 알겠죠? 자, 우리 힙은 56강짜리 그 기본 이론 강의를 들었으면 1시간 강의 들었으면 한 30분 꼭 복습을 좀 해. 그리고 대단원 중단원 단위로 따라가면서 고대 정치까지 진도 나가고 나서 고대 정치까지 복습하고 고대 정치까지 9급 기출 문제집을 푸는데 난이도 하하고 난이도 중하 동그라미 하나짜리하고 동그라미 두 개짜리 이것만 따라가면서 푸시라고. 알겠죠? 당분간은 난이도 전화해갖고 다음에 전화해갖고 나한테 허락받기 전에는 난이도 중이나 난이도 상을 손대지 말라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크리스마스 때까지 요그 56강짜리 기본 1호 강의하고 그다음에 구국 기출 문제집에서 난이도 하하고 중하 요거를 요 미션을 다 하고 나서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그 다음 스텝을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아, 예, 그럼 그 이후에는 뭐지? 그때 이제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뭐 기출 독종을 보던 분류사를 보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마 내가 안 봐도 비디오일 거예요. 초스피드 개념편 한번더 들으면서 기출, 구국 기출에서 난이도 상 버리고 난이도 하, 중하, 난이도 중. 이걸 다시 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막 국가직 9급에서 80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 와갖고 우리 연구실에 와갖고 신나가지고 불 지르세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지금까지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신 겁니다. 그 고등학교 교과서 안에서 우리 공시는 9급의 경우에는 17대 3입니다. 올해 국가직 9급이 워낙 유독 어려웠기 때문에 걔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 올해 서울시 9급이나 올해 지방직 9급을 생각하란 말이야. 그게 우리 공시의 평균적인 난이도야. 9급의 평균적인 난이도야.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자, 수능은 사탐 같탐에 18대 1을 줘. 18문제는 누구나가 풀수 있는 문제를 내고 두 문제 다 변별력을 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공시는 17대 3이야. 17문제는 진짜 정상적으로 공시 공부를 한 3개월 정도 했으면 누구나가 풀수 있는 문제를 내. 그리고 실제로 변별력을 주는 건 3문제야. 근데 기술직은 그 3문제를 다 틀려도 합격한 데 지장 없다고.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도 맞는 그 17문제에 집중하란 말이야. 놀랍고 신비한 공부 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죠? 그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은 제가 이런 표현 쓰면 또뭐또저뭐뭐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 좀 장애가 있으신 분이야. 예, 그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본인이 그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좋아지는 겁니다. 예, 저도 바닥이라서 예, 선생님한테 예. 좀 도움을 그래서 좀 얻고자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내가 5년, 6년 동안 내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해보지만 한국사가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나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 운동했던 사람들 없을까? 고등학교 실업계 나온 사람 없을까? 많거든. 그 사람들도 결국 한국사 85점, 90점 맞아서 합격하거든. 한국사가, 봐봐요. 영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영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한국사는 3개월, 4개월만 제대로 정석대로 빠꿍하시면 되게끔 돼 있다고. 공부 방법과 관련돼 있다고. 이거는 얼마나, 인강을 하루에 10개씩 듣는 거 아니죠? 뭐라고? 인강을 뭐 하루에 한 5개씩 정도 듣는 거는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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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하루에 내가 맥시멈 하루에 3강이야, 3강. 보통 3강이면 금방 듣잖아. 배속 높이지 말라고.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들으라고. 배속을 높이면 1.5배속이나 1.6배속으로 들으면 들리긴 하죠. 근데 그만큼 머리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 그냥 그만큼 휘발성도 강하다고 생각하면 돼. 1.6배속이나 1.8배속으로 듣는 거는 애들이 날 보고 뭐 내가 미션을 줬는데 2주 만에 내가 한 달 미션 한 달 동안 하라고 미션을 줬는데 이 새끼가 2주 만에 다 하고 전화를 했어. 너 몇 배속으로 들었냐 했더니까 1.8배속으로 들었대. 내가 그래서 너 1.2배속으로 다시 들으라고. 너 미친 새끼 너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1.8배속, 2배속으로 들은 건 들은 게 아니야. 내가 이 여자분들도 계시는데 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자위를 한 거야, 자위를. 내가 그냥 공부했다는 자위를 한 거라고. 그건 들은 게 아니야. 그건 공부한 게 아니야, 그거는. 1.2배속이나 1.4배속, 내가 맥시멈 1.4배속이야. 알겠어요?
1.8배속은 이건 공부, 그건 수업 들은 게 아니라고. 왜, 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아니, 공부의 기본이잖아, 이거는. 1.2배속이나 1.3배속, 맥시멈 1.4배속.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강의를 몰아서 듣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국사는 자네가 아무리 한국사에 그 뭐 한국사가 매국노급이라고 하지만 한국사 맥시멈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하지 말라고. 저를 믿고 그냥 일주일에 4일 날 잡고 하루 3시간씩 하세요. 알겠죠? 하루 두 강씩만 들으세요. 예. 알겠죠? 그럼 복습을 그만큼 해야 되는데요. 두 개 들었으니까 두 시간 정도 해야 된다고 원래 평가까지 해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적용할 건 아닌데 내가 말한 그 느낌으로 하시라고.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절대 배속 높이지 마세요. 1.2배속, 1.3배속 맥시멈. 알겠죠? 예, 예. 자, 12월 말쯤에 크리스마스 전쯤에 요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쌤한테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네. 예. 네. 자, 이게 뭐 19금 용어를 써서 죄송하고요. 그 저기 뭐야 일단 잠깐 지금 저기 뭐야 카톡 채팅 좀 와가지고 잠깐 내 급한 답변 좀 하고 쏘리 아 그 다음에 어? 이 채팅 복원 어디 갔어? 아씨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아 이거 폰 내 거 아니야 우리 연구실 업무용이 업무 자 보자 뭐 저도 이제 그 이런 그 유튜브 좀 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이제 우리 원고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뭐 그 원고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저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그 수능 물리의 1인자인 백이범 강사가 저한테 계속 지금 채팅으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급하게 지금 채팅 답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분 제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분. 아, 저 고종훈 선생님인데. 아, 네, 사부님 안녕하세요. 아, 예,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아, 네, 저 밥 먹고 있습니다. 근데 밥 먹고 있으면 지금 통화하고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아니요. 여보세요? 예, 아, 집이어가지고요. 괜찮습니다. 아, 집이라고? 그럼 밥, 네. 밥 조금만 좀 있다가 한 5분 있다가 드세요? 네네네. 뭐,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야. 아, 저 지금 끊었습니다. 그 3개월밖에 안 된 그 사실상 이제 초시생인데 네. 그 본인이 겪어봤겠지만 이게 그 지금 일단 그 종합반 등록은 안 하신 거죠? 예, 저 지금 지방에서 혼자 하고 있습니다. 종합반 등록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절반은 성공한 거야. 종합반 등록하는 순간 일단 첫 해 버린다. 좆된다. 명심하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패스 같은 거 하나 끊어가지고, 네. 시립도서관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서실 같은 데 다니면서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짜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관리형 독서실 같은 건 괜찮아. 그런데 관리형 독서실도 너무 타이트한 거는 좀 그렇고. 근데 이제 도서관 다니면서 다들 그렇게 공부해요. 실제로 나한테 합격했다고 찾아오는 애들 중에서 실제로 지방에서 그냥 독서실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노량진은 위장공시생들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는데 노량진을 절대 동경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노량진에 올라오는 순간 이제 좌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겪었지만 야 네가 기출 문제를 풀어봐라. 구석기, 신석기, 유적지를 다 서른 몇 개를 애워야 푸는 문제가 있냐고. 거의 없거든. 그걸 애우라고 하는 이 동네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공시 문제, 시험 문제 스타일이 매년 매년 놓고 보면 별로 그걸 못 느껴. 그런데 3년이나 5년 단위로 이렇게 보면 진짜 확 변했어. 근데 강사들은 자기 수업 스타일을 못 바꾸거든. 이게 3년 전이나 5년 전에 비하면 공시 한국사로 놓고 보면 스타일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 진짜 지금은 수능보다 더 수능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 처음에 이제 들었던 선생님들은 뭐 구석기 유적지 뭐 신석기 유적지 서른 몇 개씩 애우라고 하는 머리 글자 따서 애우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서서히 노량진에서 이제 도태되어 가고 있는 그런 강의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제 뭐 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이제 1순환 강의는 끝까지 이제 들었으면 딱 절반을 한 거야. 그 다음에 2순환 강의를 들으면서 9급 기출 문제집을 푸는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거기서 이제 난이도 하하고 난이도 중, 난이도 중하. 그러니까 난이도 상은 일단 버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일단 냅둬. 990문제 중에 난이도 상이 한 8, 9문제 정도 될 거야.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꾸 애워야 될 분량이 늘어나는 거야.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문제 다 틀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 90점, 95점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 알겠지? 네.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17대 3 중에서 17에 먼저 집중, 특히 초시생들은 17에 집중을 해야 돼. 네. 변별력을 주는 그 세 문제에 너무 그게 집중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우리 9급 기출 990문제 내가 솔직히 뺀 문제가 없거든. 지난 5년 동안 9급에 나왔던 문제 다 있거든. 알겠지? 근데 거기서 소위 만점 방지용이라고 하는 게 한 8, 9문제 정도 돼. 1년에 한 두세 문제 나와. 알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범위를 넓히지 말라고. 자기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알겠죠? 그다음에 봐봐. 국가직은 지금까지 냉탕 온탕을 계속 반복했어. 그래서 뭐 내년 국가직은 또 졸라 쉬울지도 몰라. 근데 뭐 또 그럴 이제 한국사가 쉽다고 해서 국어영어 한국사가 다 쉬운 경우는 없거든. 그럼 한국사가 쉽다는 얘기는 국어가 졸라 어렵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사가 어려운 게 낫겠지. 이제 국가직은 계속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방직은 항상 난이도 일정해. 올해 지방직 9급이 진짜 표준 난이도야. 한국사의 표준. 올해 지방직 9급이요? 올해 지방직 9급이 표준 난이도야. 그리고 지금까지 5년, 6년 동안에 비하면 그나마 걔가 5점 정도 어려운 건데 걔가 표준 난이도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순환용 개념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기출을 한 바퀴 돌렸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강의 들을 거 없어. 아. 뭐 절대연도 특강 뭐 3강짜리, 4강짜리 이런 절대연도 특강 같은 거 한번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엔 강의 듣지 말고 계속 혼자서 문제 풀고 반복하면 돼. 뭐 예를 들어 기출 OX 같은 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 9급 기출 문제집 최소한 두 번이나 세 번 봐야 진짜 잘 있게 되겠지. 그걸 한번 풀어봤는데 뭐 그게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걔는 천재지 천재. 나는 같은 문제집을 다섯 번, 열 번 보는 걸 반대하는 것이
모든 문제집은 두 번이나 세 번은 진짜 봐야 잘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자네는 9급 기출 그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한 다음에 7급 기출 문제 전체를 풀지 말고 7급 기출 엄선 삼백제라고 하는 걸 풀어. 아, 알겠죠? 홈페이지 카페에 올라온 그거. 그래서 7급 기출 엄선 삼백제는 요거는 강의를 좀 틀린 문제 위주로 강의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시도 그래. 공시도 많이 안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이 바닥은 객관식 시험은 어떤 새끼가 잘난 새끼야. 문제 잘 풀어갖고 점수 좋은 새끼가 잘난 새끼야. 많이 아는 새끼가 잘난 새끼 아니야. 노량진 오면 있잖아. 한국사를 이 강사 저 강사 들어갔고 강사보다 더 똑똑한 더 많이 알고 있는 공시생들 많다. 근데 걔네들을 계속 합격 못하고 장수하잖아. 그런 애가 되면 안 돼. 많이 몰라도 문제 잘 풀어가지고 90점, 95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명심해야 돼. 한국사로 합격하는 거 아니야. 한국사는 무조건 일주일에 9시간 공부한다.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일주일에 9시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영어는 하루 3끼 밥은 안 처먹어도 영어는 하루에 2시간씩 무조건 공부해야 돼. 2시간에서 3시간. 알겠지? 그 다음에 한국사는 매일 해야 되는 과목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국어는 한국사보다는 시간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돼. 한국사는 일주일에 9시간 정도 공부한다 그러면 국어는 일주일에 아무리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던 애들도 국어는 일주일에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해야 될 거야. 그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공시생들한테 뭐가 제일 부담스럽냐 그러면 거의 국어하고 행학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한국사가 부담스럽다는 애들은 이상한 애들이고 이거 공부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한국사가 부담스러운 건 아니야.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초생이니까 시행착오를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한 세 번씩 다짐을 하시라고. 내가 시행착오만 안 하면 무조건 내년 4월이나 6월 달 둘 중에 한번 불려간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행착오, 그러니까 봐봐, 9급이라고. 우리 그 찬한 씨는 고등학교 때 공부 어느 정도 했었어? 그냥 한 반에서 한 4, 5등 정도 했어. 그 정도 했으면 9급 중에서 9준생들 중에서는 수업머리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이 9급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공부의 연장선상이야. 국어, 영어, 한국사는 다 고등학교 과목이잖아.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이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면 이게 붙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그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못 붙고 뭐 실제로 합격생들 만나보면 평균 2년에서 3년이야. 9급 합격한 애들이. 왜 그럴까? 이게 다 시행착오 때문에 그런 거거든. 알겠죠? 시행착오만 줄이면 내가 내년 4월이나 내년 6월 둘 중에 하나는 불려간다. 이 생각하셔야 돼.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저기 뭐야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돼. 알겠죠? 그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잖아. 이게 사실 그 학원에 가서 상담하고 막 그러면 다 자네 돈 빼먹으려고 해. 근데 지금 학원에 의존하지 말고 공부는 지가 하는 거야. 알겠죠? 강의 적게 들어야 이 바닥 빨리 탈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보다가 좀 잘 안 되거나 또는 이제 뭐 상당한 어떤 좀 슬럼프가 왔다 싶으면 저한테 우리 연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세요. 또 뭐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네. 제가 사실 이순환 편 강의 들으면서 예예. 지금 근대 태동기 문학까지는 제가 그 기출을 풀고 있거든요. 그런 거. 예예예. 예. 근데 제가 그 사모님이 그 저는 그냥 문제 안 걸고 다 풀었는데 예예. 한 70, 80% 정도는 그래도 맞추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초시생이 그 정도면 아주 상태 양호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그 이거를 제가 한번 그래도 한 세 번은 본다고 하면
예. 이거를 세 번 보고, 그 다음에, 뭐,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7급 엄선도 풀고, 그 다음에. 막상 문제 풀고 분석하고, 이거는 시간 되게 적게 걸려. 아, 걱정하지 마. 지금 처음 풀 때가 시간이 걸리는 거지. 만약 이걸 다시 푼다 그러잖아? 그럼 일주일 안에 이 책 다 해결할 수 있어. 그 시간, 문제 푸는 거는 강의 듣는 거와는 달리 문제 푸는 거는 시간이 금방금방,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안 걸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뭐, 선생님 지금 9급 기출도 한 세 번 돌리고, 7급 기출 엄선 300제도 한 세 번 돌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의고사도 풀고 분석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 없어. 문제 푸는 건 시간 그렇게 안 걸려. 알겠죠? 네. 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제가 그 한국사를 제가 또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또 기본서에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제가 그, 뭐지, 카페에 보니까, 일단 당장은 조시생들은 서브노트를 보고 빨리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본서는, 지금 이제 일단 초시생들은 편한 대로 그냥 서브노트로 강의 듣고, 이제 우리 기본서는 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이제 골라서 발췌독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돼. 아, 네. 내공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본서가 보이기 시작해. 지금 내공이 약한 상태에서는 기본서를 보면 이거 왜 이렇게 써놨지? 그런 생각이 좀 들 거야. 근데 이제 내공이 올라가면, 우리 기본서가 졸라 위대한 책이구나. 그걸 느끼게 될 거야. 알겠죠? 그리고 기출 OX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자네는 지금 지금 그게 집중할 때가 아니야. 아, 일단 국가직 7급까지는 자네는 그림이 뻔해. 9급 기출 3바퀴, 그 다음에 7급 기출 엄선 300제 그거 한 2바퀴 3바퀴,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한 2세트. 그러면 국가직 7급까지 국가직 9급까지 갈 길이 뻔해. 국가직 9급 끝나고 나서 지방직까지 갈 때 뭐 500제를 풀든지 기출 OX를 반복하든지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돼. 아, 그럼 일단은 9급 기출하고 7급 엄선장만 보는 쪽으로. 그것만 조져도 충분해.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또 안 되시면 나중에 또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네네네. 자, 이제 그 선정된 4명은 전부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왜 여자만 한 여자 둘, 남자 둘 딱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채팅으로 이제 저기 질문하신 분들, 지금 남자 김 S님, 경찰 3차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모의고사 10회 평균 88점. 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닥치다지 않는 이상에, 자, 탁진하지 않는 이상이 이분은 무조건 95점 만점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사 오버하지 말고 다른 과목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그 남자 김 S님 뭐 우리 혹시 뭐 그 기출 추록이나 무슨 그 필요한 교재 있어? 선생님이 하나 보내줄게. 우리 그 연구실에 그 신청하는 거 있거든. 기출 추록 그거 아직 못 구했으면 그거 보내주고. 아니면 뭐 옛날 모의고사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러면 선생님이 보내줄게. 알겠죠? 자, 걱정하지 말고 믿음 천국 부신죠. 자, 경찰 모의고사 평균 88점이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본인이 그날 닥치다지 않는 이상에 무조건 된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분 한 분 계실까? 보자. 지금 보자. 만성피로님이 교행직, 법원직, 소방직, 기술직 같은 직렬 등 공통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너무 막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우리 연구실에다가 진짜 자기가 꼭 필요한, 자기가 진짜 궁금한 직렬을 우리 연구실에다가 남기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너무 막연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러네. 아, 나라비님, 아까 그 2년도 있는데, 자, 19년 동경모고 복습은 18년 동경만 해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동경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 창작한다는 게 원칙인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비슷비슷하게 이제 느낌이 비슷비슷해요. 우리 동경 모의고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재탕 아니냐 그러지만 이게 한국사라고 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주제, 비슷하게 겹치긴 해요. 근데 우리가 베끼지는 절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겹치지 않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겹친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 모의고사를 너무 많이 푼 사람들이야. 이제 저희들의 어떤 창작의 고통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매년마다 우리도 이제 새로 만든다고 새로 만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그대로 베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비슷하게 계속 겹칠 거야, 아마. 그래서 뭐 이건 좀 널리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60일 작전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찍어준다길래 김탱구님, 야, 너 바보냐? 그런 말을, 그런 광고를 믿냐? 시험에서 20문제 중에서 3문제만 적중을 해도 그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 야, 진짜 졸라 순진한 사람이네. 자, 진짜 학원의 상술에 그냥 거의 쪽쪽쪽 낚이는 사람이구나. 본인의 내공을 기를 생각을 해야지. 뭘 적중해줄까?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근본적인 내공을 쌓으면 문제가 어떤,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아, 답답한 사람이네. 아니, 내가 우리 동경모의고사 적중 때문에 든 게 아니잖아. 문제 푸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 이 사람들아. 야, 김탱구님 진짜 너무 순진하시다. 이런 아니 뭐 무슨 60일 작전 이런 거는 이건 훈련한다고 생각하지 적중 때문에 하는 게 어딨어 세상에. 아, 진짜 이 사람들 정말 답답한 사람들. 진짜 이런 어리버리한 사람들 데리고 장사는 경아무개 학원이나 윌아무개 학원 진짜 돈 많이 벌겠다 새끼들. 진짜 완전 개사기꾼 새끼들이나.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자, 우리 그 김탱구님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김탱구님 우리 뭐 필요한 교재 그 기출 추록 405 그거 없으시면 하나 보내드릴게요. 김탱구님, 아, 내가 김탱구님 그 저기 뭐야 그냥 조언해 드린 거야. 그냥 그기에 적중이라는 의미를 두지 말고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보자. 보자, 또 어떤 분 또, 아, 윌후님? 기출 OX 활용법이 궁금합니다. 아니, 그냥 우리 카페 보면 있잖아. 15일짜리나 30일짜리 진도표 있잖아. 그냥 그걸로 똥개 훈련하는 거지, 혼자서. 아, 그럼 되지. 그리고 기출 OX를 만약에 그냥 하기에 좀 그렇다. 나는 좀 강제하고 싶다. 그러면, 그, 우리 그 지금 홀수달에 풀리고 있는 그 파이널 압축정리 20강짜리 있잖아요. 그 파이널 압축정리를 1.4배속 정도로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복습용으로 기출 OX를 그 이렇게 쭉쭉쭉 따라가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한 3주 정도면 그 파이널 압축정리 21강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출 OX 이거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이분, 요 제가 질문책 그 김수라고 하는 분인가? 요 분한테도 뭐 혹시 우리 그 기출 추록 아직 못 구했으면 그 우리 연구실에다가 그 신청을 하세요. 그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 또 어떤 분, 그 김수 자네 말이야, 자네. 그 다음에 그 나라비님, 아까 내가 그 뭐 필요한 책 있으면 내가 보내준다니까. 자, 그 다음에 경찰짬님, 경찰 3차 마무리 방법 부탁 좀 드립니다. 동영 70점 언저리에서 오르지 않아요. 이번 2차도 그 저기 뭐야 찹짤님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지금 모의고사 부담도 지금 우리 찹짤님은 강의를 들으세요.
우리 올해 2월 달에 촬영한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그다음에 지금 6월 달에 촬영한 파이널 락 측정리 그걸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 들으세요. 동영 평균 70점 정도 나오면 절대적인 이론 부족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번에 그 기출 추록 있죠? 기출 추록을 푸세요. 기출 추록을 푸시는데 9급은 9급하고 7급에서 상 빼놓고 다 푸세요. 상 빼놓고. 알겠죠? 그리고 모의고사 딱한 세트 정도 푸세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 시간이 4주가 채안 남았지만 충분히 지금 할수 있어요. 알겠죠? 지금 그냥 냅두시면 이번 경차 3차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75점, 80점밖에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저기 모의고사 점수가 70점밖에 안 나오는 거는 뭐 문제 푸는 스킬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이론 부족입니다. 이론 부족.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하신 거지. 머릿속에 1년에 두 번, 세번 나올 주제하고 5년, 10년에 한번 나올 주제하고 이게 머릿속에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짧은 이론 강의. 짧은 이론 강의를 다 듣든지 아니면 자기가 취약한 동네만 골라서 듣든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기출 추록을 9급, 7급 기출 추록을 난이도 상 빼놓고 다 푸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뭐이 정도로 해서 좀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실 뭐 제가 연구실에서도 많이 상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카페에서 좀그 계속 이벤트 같은 것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좀 저희들이 뭐책 새로 나올 때마다 뭐 적게는 뭐 100권 200 100부 200부 정도 많게는 2000부 3000부 정도 우리가 계속 사실 저도 이제 제돈 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무료 이벤트 같은 거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카페 좀 많이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저한테 뭐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좀 쪽팔리다 이러신 분들은 우리 카페에 보면 이제 합격자 상담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합격자들한테 제가 그 저희들이 뭐한 달에 뭐 저희들도 이제 그 합격자들한테 뭐돈 100만 원씩 줘가면서 그 원고료 드리거든요. 뭐 그래서 그 합격자 상담 그 코너도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분들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은 받는 원고료가 한 달에 2, 30만 원밖에 안 돼요. 하지만 보니까 그한 서너 명 정도는 진짜 내가 너무너무 고마울 정도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많이 잘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묻기 좀 쪽팔리면 그 우리 카페에 있는 합격자 코너 거기에 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제가 한몇분 정도는 진짜 내가 너무너무 고마울 정도로 원고료 우리가 몇십만 원못 드리는데 너무너무 답변을 잘해 주시더라고. 알겠죠? 그다음에 오늘 뭐이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시험이 계속 돌아오잖아요. 12월 22일은 경찰 3차. 그다음에 이제 2월 23일은 서울시. 그다음에 이제 아마 내년에 뭐 3월 첫 주에는 이제 법원직 돌아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4월 6일 날은 이제 국가직 9급 돌아올 거고. 계속 이제 시험 시즌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시험 시즌이 돌아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매년마다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뭐 선생님 뭐 1년 2년 동안 들었는데 헛질을 한것 같아요. 선생님 갈아타고 싶어요. 뭐 그러는데 저도 진짜 답답합니다. 아니 고등학교 때 반에서 한 10등 안에 들어봤으면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하는지 모르나? 아니 구석기 유적지 이게 스물 몇 개, 서른 몇 개를 외워야 되는 게 외우지 않아도 문제 풀리는데 그걸 왜 외우고 처외우고 자빠져 있냐고. 구산 선문을 왜 외우고 자빠져 있냐고. 아, 미친 새끼들 진짜 많아. 머리글자 따서 외우지 말고 내가 맨날 그 나의 그 수업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머리글자 쳐 따서 외우지 말고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그다음에 요약노트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 문제를 푸시라고, 문제를. 알겠죠? 그다음에 너무 강의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공부를 하시라고. 이세 가지가 내 노선의 핵심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머리글자 다 세우지 말고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약노트 달달달 애우지 말고 제발 문제를 푸시라고. 문제를. 기출문제, 기출변형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푸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무 강의에 의존하지 말고 꼭 필요한 강의만 듣고 자기 공부를 하시라고. 알겠죠? 자, 여자 집안 합격 후 삼겹살에 소주 먹고 싶어요. 하, 참. 하여튼 잘 되시길 빕니다. 자, 그 다음에 양아름님도 내년에 꼭 되실 거니까 뭐 우리 이동환님도 자 게리직은 지금 쉽게 나옵니다. 제발 개오버하지 마시고 2014년까지 게리직이 좀 이상했던 거고 2016년, 2018년은 게리직 아 구급보다 편리하게 나왔습니다. 정말 개오버하지 마시고 좀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자 그 다음에 정재윤님도 내년에 좋은 소식 있을 거니까 자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힘들 때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김성태님, 이게 저기 뭐야 자유당 지금 원내대표 아닌가? 지금 여기 왜 와갖고 트러블 메이커 김성태님, 자 전진님도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제가 그 뭐 제가 진심이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 혼수 성태라 그러지 김성태를 아 이게 혹시 그 김성태는 진짜 아니겠지 아 진짜 자 그다음에 뭐 아무튼 자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자 우리 정진호님도 소방 야 소방은 진짜 국적 테스트야. 소방은 진짜 국적, 우리 9급 기출문제집에서 난이도 중까지만 풀어. 상 버리고 7급 기출문제 손대면 진짜 나한테 죽는다, 진짜. 7급 기출문제 손대지 말고 9급 기출문제 상 버리고. 알겠죠? 제발 모의고사 레벨로 풀지 말고 시즌1만 푸시라고. 소방은 절대 어렵게 안 된다니까. 알겠죠? 아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데리고 나와, 데리고 와도 소방은 대충 90점, 95점 나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야, 소사모, 진짜, 내가 소사모에서 가끔 내가 진짜 기겁을 한다. 무슨, 뭐, 고종훈 500제 심화를 뭐, 풀어야 될까요? 막. 미친 새끼들아, 미친 새끼들아, 너 진짜. 자, 그, 정석수님, 구산선문 애우기 냅두세요. 나중에 한 1년, 2년씩, 저기,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서 오시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이 정도로, 자, 이 정도로,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